쇼. 함께 가자. 우리 버리고 가자. 시원한 맥주 한 잔 한 조금. 시원한 얼굴 한 조금. 이렇게 입은 너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아. 아, 이것들 뭐야. 꼬미냥 꼬미냥 인기쇼 얼짱 시대. 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박수 쳐. 자, 오늘은 얼짱 시대 시즌5의 마지막 날인데요. 아, 그동안 노고와 결실을 축하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특별히 시상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제1회 얼짱 어워. 자, 과연 어떤 얼짱들이 수상의 명예를 가져갈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얼짱계를 정리하는 축제의 밤입니다. 제1회 얼짱 어워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MC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상식의 기준에 대해서, 수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공정하고 정확한 선정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얼짱 시대 뭐야? PD 마음 50%, 와. 작가 마음 50%로 정확하게 100%의 퍼센테이지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부문의 시상이 있겠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코미디 TV와 Y스타에서 동시 녹화 방송하고 CU 미디어에서 후원하는 제1회 얼짱 어워드 첫 번째 시상 부문 만나보시죠. 제1회 얼짱 어워드 베스트 분장상 부문 후보입니다. 돌아온 벌집 분장의 최강자 한아름성. 가슴을 저미는 광대의 슬픔 강영미. 청순 여대생부터 가루족까지 박태준. 얼짱 시대 첫 출연에 너덜너덜 김다현. 자, 쟁쟁한 4명의 후보가 베스트 분장상에 올랐습니다. 아름송이 양은 특별히 좀 벌칙 분장을 많이 했었죠? 아니,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많이 네.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셌어요. 네. 인상이 강렬해가지고.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말은 안 하고 그냥 그 사진 보내주고 그냥 말 없이 네. 그 사진만 캡처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형민군의 분장에서는 저기
굉장히 좀 슬펐어요, 분장이. 맞아. 아, 근데 진짜 짜증났어요, 그때. 근데 그 분장은 우리 태준 군이 앞장서서 분장계의 정말 피카소거든요. 피카소. 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네. 욕만 얻어 처먹고. 아니, 욕을 먹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밖에 나가서 서울 시내 곳곳에 이제 민폐를 끼치면서 다녔잖아요. 갸루족. 아, 맞아. 정말 괴로웠고요. 되게 슬펐던 건 또 시청률이 잘 나왔다는 게 많은 분들이 지켜봐주셨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치웅 군은 이제 그때의 충격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알아 누워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치웅 군에게 저기 영상 편지 한번 띄우세요. 치훈아, 그리고 네가 숨겨둔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보고 있겠지? 어, 마지막 대로 막 얘기했어. 어떻게 잘 병 간호는 잘 받고 있니? 그 여자친구분이랑 다음에 한번 방송에 나와. 예쁘게 생겼더라. 다음에 보자. 이게 이제 쾌유를 비는 영상 편지인 것처럼 해가지고 네. 비밀을 그냥 방송에다 까발렸어요. 맞아. 그리고 다현 양은 첫 출연에 이제 바로 낙설 당했죠. 그렇죠. 근데 반응들이 낙설 한 게 낫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스크래스 좀 높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분한 마음에 나가서 저한테 욕을 달았죠.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서. 비현 씨.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수상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얼짱 어워드 베스트 분장상 박태준! 제1회 얼짱 어워드 베스트 분장상의 수상은 박태준! 땜빵과 콧물의 상징 연구와 다양한 벌칙 분장으로 빵빵 터뜨렸던 박하성 활동하며 총 세 번의 여정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시간이 어떻게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네. 수상 소감. 아, 예. 네. 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 얼짱 수사대의 그 위기 속에서 꿋꿋이 이겨낸 우리 수사대 대원이 상을 이제 받았다는 것이 정말 영광이고요. 또 치훈이가 키우는 내 고양이 효리, 그리고 희망이, 그리고 밥풀이, 그리고 햄스터, 그리고 앵무새, 그리고 숨겨둔 여자친구까지 다 이 방송 보고. 아, 정말... 숨겨둔 여자친구까지 키우고 있어요, 같이? 그럼요. 희망이하고?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면 또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네.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좀 그만 먹고 떨어져라라는 뜻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제작진의 선물이 있습니다. 어, 뭐야? 자, 어? 어, 내용물 궁금해. 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진이야? 어머! 아, 수사대의 활약을. 아, 갸루도 있고. 아, 정말 감동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사 대원들이 고생했다고 네. 특별하게 축하를 해주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태준 군 나와주시고요. 어? 누구야? 아, 이분들 그분들인데. 누굽니까? 그 수사대 할 때 아~ 그 주인공들. 그래요. 아, 반가워요. 어쩐지 이쁘다 했어. 자, 이렇게 얼짱 수사대 오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진짜 이뻐. 자, 일단 꽃다발을 뭐 축하하러 왔다 그러면서 안 주네요. 들고 있어. 자, 일단 꽃다발을 저기 놓고. 아, 네. 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루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볼륨 맞게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부터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이 오빠 팬, 그냥 팬도 아닌 짱 팬으로 나온 신림 얼짱 손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신림 저기 곱창 얼짱. 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기 닮은꼴 연견이 동생 홍희정입니다. 닮은꼴이야? 야, 뭐 저런 걸 닮냐. 아, 희정이는 키가 얼마예요, 그럼? 152요. 오. 야, 저 집안에서는 장신이네. 농구선수 시킨다고 그랬어요. 어, 저 집에서. 야, 너도 공부 잘 안 하지? 이제 해요. 네, 2학기 돼서. 아, 2학기부터 하는 거야? 네. 자, 너는 어느 고등학교야? 이문계예요. 오. 이문계래.
그래도 얼마나 자신은 저기 전기과 나온 걸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고치고. 여자 얼짱이 전기과 나온 사람이 이게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자격증을 땄는데 10층 이상은 못 눌러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는 뛸 수가 없어요. 바닥만 고칠 수 있는. 예, 예. 자, 다음. 노현동 얼짱으로 나온 최민지라고 합니다. 아, 노현동 얼짱. 아, 동네 좋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 민지 양은 저기 노현동에서 얼짱들을 많이 본다면서요? 네, 되게 많...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습니까? 일단 여기 계시는 강영민 군 얘기했었는데. 아, 노현동 바퀴벌레. 네. 엘치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엘치포차요? 아, 네. 네, 거기서 친구들이 빨리 취했으니까 가라고 택시를 태우는데 근데 안 가겠다고 완전 네, 좀 난폭하시더라고요. 저 친구 어디 한 대 맞으면 바로 골절될 것 같아서 술 먹고 용감해지나 보네요. 아, 그리고 또 없습니까? 박태준군하고 정준영, 뭐 이치훈, 아유, 박지호 다 봤죠. 그죠? 네.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뭘 다 봤어요? 왜 언제 보셨다고 그러세요? 네. 어디서 봤어요? 여전히 H4차에서 자기들끼리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성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성이랑 있는 거 못 봤는데 네. 일단 다 같이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여자들을 이렇게 보는 거를 봤거든요. 아니 보는 게 죄예요? 아니 앉아갖고 둘러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식하고 주변 인식. 저 친구들이 거의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아, 그래서 혹시나 저기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길에서 만약에 우리 저기 얼짱시대 F4를 보면 아, 음료수 같은 거는 그 자리에서 따지 않은 건 드시지 마세요. 진짜 꼭 필요한 한 가지 정보를 드립니다. 예. 아, 연기 먹어봤어? 아니요. 오빠들 그렇게 음료수를 잘 걷네요. 야, 내가 너한테? 와, 진짜 웃긴다. 야, 그거는 진짜 그냥 음료수야. 아, 맛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세민정보고등학교 얼짱으로 나온 18살 강혜연입니다. 혜연 양은 학교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죠? 네. 그 후에 이제 반응이 어땠어요? 급식실 가면요, 난리 나요. 뒤에서 막 욕해요. 지나가면. 아, 못생겼다고? 네. 제가 멸장이냐고. 어, 어떡해. 아, 나는 웃자고 못생겼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 맞아요라고 하니까. 그냥 얘기하잖아요. 머쓱해지네요. 아니, 저 정도면 뭐. 맞아. 학교에서 탑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짧게 방송에 나왔지만 이것도 어린 시청자들이 또 많이 보니까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음식점에 가면 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네. 난 처음 봤을 때 누구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억났어요. 누구? 니콜 엄마. 니콜 엄마 닮았어. 니콜이라고 해주시면. 아, 아니 아니 니콜이라고 해도 되겠고. 또 알아봤어요? 네, 저 또 알바할 때. 너 어디서 알바하는데? 저 고깃집 알바해요. 공부하라고. 와. 너 공부할래? 얼짱시대 6에 나올래? 둘 다 할래요. 아, 둘 다는 못해요? 둘 다 못해요? 왜요? 하나만 할 수 있어. 아. 야, 공부에 미련 있는 척 하지 마. 너 반에서 몇 등 웃긴다 얘. 몇 등 하는데? 20등. 몇 명인데? 28명? 아, 28명에 20등. 잘하네. 이제 10분 안에 들 거예요. 이제? 네. 조금 늦은감이 있지 않냐? 그다음에 양현이 아끼면? 알겠습니다. 아, 인형 양 너무 귀여워요. 그래요. 아, 알바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막 자기들끼리 언니처럼 막 그렇게 얘기해요. 수근수근. 아, 수근수근? 네. 그게 꼭 방송에 나와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딴소리 했을 수 있어. 야, 여기 맛없지 않냐? 근데 네가 괜히 의식한 걸 수도 있어. 야, 좀 즐겨, 이거. 거의 지금 뭐 언니의 18살 때와 비슷하네요. 스타병이 약간 있네요. 그럼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혼자 막 두리번거리고 막 고개 긋다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막. 맞아. 그리고 촬영할 때는 물어보지 못했던 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었습니까? 네. 어떤 거요? 아, 그때 왜 치훈이를 뽑았는지 내 팬이라고 했으면서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태준 오빠 팬이거든요? 근데 얼짱 수사대에 촬영하러 온날 치훈이 오빠를 봤는데 딱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저는요? 아, 오빠도 비치는데 그거보단 약간. 아, 그래서 실제로 치훈 오빠를. 그래. 괜히 물어봤네요. 네. 맞다, 니도 나 늙었다고 안 뽑았었지? 네. 아, 예.
아 근데 이 친구하고는 약간 느낌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둘이 스타일이 저기 논현동 좋아하고 아,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요? 네, 아 저 제 건데요. 잠깐만 처음에는 우리 축하해 주러 온 거였거든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축하로 온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이 친구들이 어, 지금 있는 얼짱들보다 전혀 처지지가 않아요. 맞아. 그건 그래서 또 이 네 명의 친구들 가운데 누구를 또 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와. 눈정아. 눈정아였어. 눈정아. 이어서 침묵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역시 김태현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정말 성우 님이 오늘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죠? 정말 목소리는 진짜 시상식인데 분위기가 갈 때 저희가 따로 한 3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침묵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1회 얼짱 어워드 침묵상 부문 후보입니다. 참치 먹을 때 빼고는 입을 열지 않는다. 정성아. 체력이 방전되면 침묵하는 고령자 박태준. 내 위주가 아니면 관심 없다 정준영. 강영민 디스에만 힘을 쏟는 한아름송이. 자 이번 역시 후보들이 쟁쟁합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소개 문구는 참치 먹을 때가 아니면 입을 열지 않는다. 정성아. 참치의 환약. 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얼짱 어워드 침묵상. 참치. 참치 먹는 게 가장 쉬웠어요. 정성아. 정성아님에게 들어갔습니다. 언니 축하드려요. 최대한 많이 방송에 나가면 대여섯이 정도라고 하죠. 축하드려요. 1등급 참치 사줄 테니까 제발 말고 말하자면 제작진의 성원에 힘입어 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쁘다. 성아야 소감은 길게 말해주세요. 저가요 참치 아저씨로 분량도 많이 뽑았고 말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방송된 거 보면은 이거 아니면 받을 상이 없어서 이거라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너무 긴 거에만 충실했거든요. 재밌게 양념을 좀 쳐주세요. 예. 아니면 참치 사장 오빠에게 한마디 하세요. 왜 한 번밖에 안 사줬거든요. 한 번밖에 안 사줘서 할 말이 없어? 한 번 더 사달라 그래. 그럼. 참치 댄스. 야 너무 억지 아니냐? 참치 댄스가 어딨냐? 누나 해봐요. 자 그러면 오늘 수상의 기쁨을 온 몸으로 한번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댄스. 참치 먹는 걸로 막 리듬을 타. 벌써 참치 얘기만 들고 힘이 막 돌아봐요. 오. 좋아한다. 태현이 형 좋아한다. 태현이 형 좋아한다. 야, 난 찾아 못 봐라고 생각해. 뭐야? 아쉽다. 야, 이걸 좀 이렇게 밀착해서 해야지. 그거 떨어져. 참치라고 생각해. 그 참치라고 생각해. 참치 사줄게. 자, 축하드립니다. 왜? 저도 참치 사줘요. 앵벌이야? 우리 꼬마 앵벌이야? 아니요. 저도 저렇게 섹시하거든요. 저도 참치를 먹을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일단 성아 양에게는 네. 저기 1등급 참치. 네. 1인분에 12만원짜리 제가 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저도 오빠 필요해요. 그래. 썩 꺼져. 0등급으로 준비해놔요? 저거 드릴게요. 뭐요? 저기 17,000원 무한 리필. 원 없이 드세요.
다음 시상은 악플상 부문입니다. 시상에 또 김태현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악플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누가 받을지 제 눈에는 훤합니다. 저도요. 저희도. 저도. 악플상 맞죠? 전 정말 열받는 게 말이죠. 연관 검색어에 왜 네가 뜨냐? 너. 예전에 시즌 1부터 3, 4까지는 김태현 씨만 홍영기였거든요. 아, 요거 빠지고 나니까 저게 들어오네. 아, 정말. 자, 그럼 먼저 후보자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1회 얼짱 어워드 악플상 부문 후보입니다. 악플이 가장 쉬웠어요. 뒷담화의 황제 강영민. 웬만한 악플은 스킵한다. 안티 9천만 홍영기. MC에게 미음, 치읓, 비읍, 시옷의 악플을 달았다. 김다현. 대놓고 강영민에게 악플을 날린다. 한아름송이. 이번 부분은 사실 또 쟁쟁하네요, 이번에도. 형민군하고 다현 양 그리고 송이 양은 악플을 많이 받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아, 그랬나? 예. 네? 맞아. 악플은 손으로 하는 거고 우리 입으로 하잖아. 송이 양도 형민군에게 대놓고 꺼지라 그러고 빰 때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애예요. 난 가치가 있어. 그죠, 그죠. 지금도 한번 때릴 기회 드릴까요? 네. 야. 턱 딱 잡고. 네, 고정 딱 시키고.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아, 진짜 이거 마지막 안 때릴 거지? 어. 그래. 더 때리러 본다는 거야. 자,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도. PD만 50%, 작가만 50%, 제 마음과 같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얼짱 어워드, 악플상. 자, 발표하세요. 와, 진짜 떨린다. 김다현! 감사합니다. 와. MC의 바람대로 악플상의 수상자는 김다현님입니다. 얼짱시대 출연 후 MC를 욕했다는 루머에 휩싸여 엄청난 악플로 마음고생을 했다죠. 오늘 이후로 그런 루머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위로의 박수 부탁해요. 아니 진짜 아니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하나 상처 받으면 됐죠 뭐. 뭐 어린 친구까지 상처를. 혼자 무슨 병주고 약주고. 감사합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그날 일이 떠오르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아, 잠깐 빠졌었네요. 아, 여기서 내가 울면 대박인데요. 아. 맞아. 그 완전 천사 되는데. 천사 된다 울면서. 저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 전 괜찮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다고. 자, 어느덧 저희 행사가 1,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 예, 사실은 그냥 꼬레? 쭉 가도 되는데요. 뭐라고요? 꼬레? 정답. 저희가 꼬레 1, 2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상식에도 볼 수 없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상식의 묘미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야, 근데 녹화 방송에서 시간이 부족한 게 어딨어? 아, 웨딩홀 빌린 시간이 있으니까. 아, 시간 넘어가면 또 돈 내야 되거든요. 아, 맞아, 맞아. 시간이 쫓기고 있습니다. 자, 2부에는 다섯 부문의 수상이 진행이 되고요. 영예의 대상까지 발표가 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짱 어워드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모신 초대 가수가 있습니다. 와, 가수? 가수 누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힙합합니다. 탈드로의 무대를 만나시면 저희는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텅 빈 주머니와 좁은 어깨 친구들 커플이 좀 부럽게
울었대도 절대로 넌 그렇게 화내면 안 됐던 거야. 너 그렇게 받아줄 순 없니. 널 술 넣긴 한없이 작은 내 방과 방울 섞인 곳이 어두워 부담스럽지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처지에 유난히 다 같이 랩 your hands in the bar. Rap your hands in the bar. Rap your hands in the bar. 잠시 후 얼짱시대 5의 꽃미남 밴드가 떴다. 홍영기 갑작스레 눈물을 보인 사연은? 과연 명예의 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5 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날개를 활짝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다시 나는 아름다운 나비. 짱 어워드 2부도 힘차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2부도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시죠. 제1회 얼짱 어워드 F상 부문 후보입니다. 나는 지금 열렬한 얼짱 시대 아리주 강영민. 얼짱 시대 마스코트이자 안방 마님 홍영기. 얼짱 시대 최다 출연에 빛나는 박태준. 왠지 모를 베프 예가 정준영. 얘가. 자, 왠지 모를 베프 예상. 아, 이건 말이죠. 네. 후보를 네 명을 구색을 맞추긴 맞춰야 되는데. 너무 없지. 별다른 멘트가 없었던 거예요. 네. 왠지 모를 베프 예가.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걸 말해. 제가 얼짱시대 5 나오면서. 알겠습니다. 시즌 1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봐왔으니까 저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같은 기분 내가? 막 자식 키우듯이 보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맞아. 그죠? 나 할아버지 같고. 그래요. 그런 기분이에요. 제1회 얼짱 어워드 베프상. 홍영기. 네, 얼짱 시대 베프는 홍영기님으로 밝혀졌습니다. 얼짱시대를 지금까지 있게 한 장본인이자 명실상부 얼짱시대의 마스코트죠. 와, 귀요미 영양 제작진이 정말 사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신하면 죽음이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꽃다발 하나가 상태 길이네요. 꽃다발 두 개면 연기 하나 나오는데. 아니에요, 제가 뚫었어요. 어, 잠깐 울컥했는데요? 나 울컥했어요 진짜. 어우, 왜 울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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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뽀뽀해! 아. 자, 화장품 울지 마. 아. 화장품 아니, 워터프루프 아이라인이랑. 괜찮네, 그거. 어, 이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어. 어떡해. 아,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도 많이 사랑해요. 야엘 양도 되게 잘 울거든요. 맞아. 감성이 풍부하고. 근데 저 친구가 안 울 정도면 개난 눈물이에요. 지금 또 울 것 같아요? 좀 감동이었어요. 어디가요? 정확하게 어디가요? 사랑한다는 게 연기한테는. 그럼요.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이 약해요. 그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면 다 사귀거든요. 아, 진짜? 사랑해. 괜찮아요. 아, 다현이 지금 눈빛에서 난 뭘 읽었어.
오늘 집에 와서 오늘 집에 와서 홍영기 미움칠 왜 울고 나빠졌냐 왜 우냐 미움칠 다음 시상은 땜빵상 부문입니다. 아. 시상은 다시 김태현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 오늘 엄청 수고합니다. 아, 엄청 수고해요. 자 그러면 땜빵상 발음이 너무 좀 저렴해 보이네요. 고급스럽게 서울 스타일로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네 이번엔 냄방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는 또다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1회 얼짱 어워드 땜빵상 부문 후보입니다. 땜빵입니까? 땜빵입니다. 얼짱 시대에 빈자리가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온다. 박태준. 혼자서 4명의 빈자리를 땜질하는 미친 존재감 강영민. 당일 아침에 전화해도 달려와준 천사 문야애. 귀찮고 힘들어도 방송 분량은 내가 책임진다 홍영민. 아 이번 냄방상의 네. 후보들도 저기 방송 중에 저기 도색하지 마세요. 도색 좀 더 해야 됩니까? 아, 예, 좀만 더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누가 이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땜빵이니까. 태준이요? 무조건 태준이요. 야일 양은 아침에 전화해도 달려오는 네. 거의 얼짱시대의 퀵서비스예요. 전화만 하면 달려와요. 언제 어디서고. 문천사. 아 근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을 때는 아쉽지 않았어요? 촬영장 오기가? 예, 네, 근데 그래도 급하시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제작진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이 녹화가 있는데도 잠수를 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없는데도 전화만 하면 달려나오는. 그리고 또 우리 박태준. 맞아, 쇼핑몰업계의 어떤 CEO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런데도 참 잘 나와요, 그죠? 네. 아, 되게 싸 보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좋게 얘기해줬잖아. 네, 내 얘기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그냥, 좋게 얘기해준 거야, 인마. 마냥 까는 줄. 제1회 얼짱 어워드 땜빵상. 빵상. 빵상. 문야애. 오늘 빵상. 네. 빵상. 얼짱 시대 가장 큰 땜빵은 문야애님입니다. 당일 아침에 전화해도 달려와준 천사에게 제작진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뽀샵까지도 무료로 해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야애 양, 당신이 진정한 여왕입니다. 당신이 가장 큰 땜빵입니다. 예. 그 아침에 불러도 오고 놀러 갈 때도 못 왔는데 여기 오면은 태연 오빠도 보고 항상 좋았거든요. 네, 다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이런 상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게 과연 네. 야일 양이 얼짱으로서 부른 걸까요? 아니면 어떤 포토샵에 주문할 게 있어서 부른 걸까요? 둘 다. 아 둘 다. 아직도 본인이 구하라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구하라 도플갱어로 나왔잖아요. 아 이거 야야 내가 정말 그리고 일본 교복 입고 우산으로 가리고 엄청 기대했거든요 사진 보고. 제작진이 그동안 밀려있던 외상 긁었잖아요, 포토샵 비용. 네, 맞아요. 저희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설레요. 뭐야? 키티 시계를. 와! 네. 진짜 좋아요, 어떡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울 것 같아. 요거 받는 순간 거의 코미디 TV 저기 CG실에 취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2부도 중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얼짱시대5로 해오면서 숨겨진 얘기나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그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OX 토크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고. 나는 제작진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있으면 오!
없으면 X.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얼짱시대 시즌5에 합류를 해서 허세현 작가에게 쌍꺼풀하고 예뻐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 심하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 자, 연기양부터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저는 시즌3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러고서는 거짓말을 했죠. 바빴다고. 또 나오라고 할까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배프상 받고 쳐 울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라면서 작가가 싫었어요? 아, 제가 싫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네. 그래서 부산에 있었을 때, 놀러 갔을 때 다 같이 목요일 날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목요일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지호가 야, 피 없다 그래, 피 없다 그래. 그럼 안 갈 때 아, 어떻게 그래. 그러다가 지하철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엄청 다 크게 켜놓고 아, 나 지금 KTX를 타려고 그러는데 아, 저기 예약이 없다고. 어떡하지? 그니까 인여행 작가가 끊어봐. 야, 내가 어플로 봤는데 예약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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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가는. 아, 걸려서 결국에 죄송하게 네, 결국에 예, 불쌍을 나왔죠. 쟤는 왜 나온 걸까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준영이 형은 처음에 머리 막 이렇게 떡져가지고 와가지고 막 술냄새 풍기면서 와가지고 아, 저 사람을 왜 왔을까 했는데 처음엔 진짜 한 끼 해결하러 온 친구인 줄 알았고요. 얼짱시대 촬영 중에 진심으로 화난 적이 있다. 저번 시즌 때 저 정말 화를 안 내는 성격이거든요. 그 졸업사진을 공개했고요. 아, 그거 화난 거였어?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자, 그 화면. 아, 영화 안 돼요! 편집... 아, 저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됐잖아요. 아, 이 사진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었구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다 당황했었어요. 아. 자, 나는 얼짱시대 제작진과 MC 태연에게 불만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역시 욕할 거는 너밖에 없어. 역시 욕할 거는 너밖에 없어. 일곱 번 방송했는데 일곱 번 내내 맨날 까대시고요, 저. 까대시네. 아니. 아, 이거 편집. 아, 울어. 역시 어린이야. 태연이 울어? 나 꼬마가 됐어. 아, 저도 오를 들었네요. 아, 누구야? 저는 저 자신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야, 이거 뭐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밤잠을 새가며 너희들의 이제 프로필을 확인해가며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줘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금 작가님과 임모양이 미음 그러니까 임모양이 주영이는 그렇게 해도 돼요. 저의 분노를 혼자 감당하거든요. 아. 예. 자, 우리 제작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아. 이 중에 내가 가장 똑똑하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그냥 제가 제일 똑똑한 거 바보들밖에 없어서. 이 중에는 조금 똑똑하지 않나? 그러니까 야일랑이 이제 착해가지고 이 중에서 예쁜 걸로 몇 등입니까? 그러면 제일 마지막 등수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이런 바보 같은 것들한테 이거는 뭐 배려고 뭐고 이거는 내가 치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 그때 형 그때 되게 멋있었어요. 번지 점프 할 때 형 그렇게 멋있을 줄 몰랐는데. 아, 몰랐어요? 네. 맞아. 죄송한데 저 대신에 띄워주시면 안 돼요? 내가요? 네. 3, 2, 1, 번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막 거기서 뛰고 네가 그랬나? 와, 멋있다 그랬는데 전 저건 사람도 아니야 이런 거지. 저기서 사는 사람 같은데? 준영이는? 저는 뭐 저희 집이죠. 아, 잊을 수 없겠다. 많은 걸 잃었어요. 아, 맞아. 엘리샤, 크리스틴 다 잃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저기 떠나가는 국제적 여성들에게 마지막 인사하세요. 잘 가. 아, 없어졌습니다. 성아양.
사랑은 기억에 남는 참치가 있다면? 자, 어떤 촬영이 기억에 남습니까? 촬영이요? 수영장이에요. 아, 맞아. 아. 그 몸짱 그 안전요원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분 나왔을 때가 울짱시대 시청률 최고였대요. 등장 순간에. 아, 오, 확실히 문제, 확실히 이길 줄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야, 와, 미끄럽네요. 이제 마지막 시상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아직까지 수상을 못한 세 분이 있죠. 이 가운데 대상이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세 분의 활약상 지켜보겠습니다. 제1회 얼짱 어워드 대상 후보 10개씩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은 내 삶의 이유. 도장 마니아 강형민. 독특한 말투와 희한한 아라로 얼짱시대 접수 한아름송이. 변태와 열정의 그 중간 거침없는 닥서클맨 정준영.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네. 미션과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네.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드렸습니다. 네. 이 세 분 중에 가장 많은 도장을 받은 분이 최종 대상의 수상 영예를 안으시게 됩니다. 네. 자, 미스 코리아도 이렇게 진선미 남았을 때는 미부터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 발표하고 발표되지 않은 사람이 자동으로 선이 됩니다. 먼저 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네. 자신이 1등일 것 같습니까? 아, 저 제가 받을 것 같아요. 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린 거예요. 형민 군은? 아, 원래 계속 긴장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남으니까 너무 긴장되고 머릿속이 하얘. 준영 군은? 저는 형민이가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제일 많이 까쳤던 것 같아요. 쓸데없이 나대고 말 많이 하고 쓸데없이 많은 거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떨고 있어. 이 진짜 떠네. 뭐하는 거냐? 아니 이러고 있어. 뭐할래? 제1회 얼짱 어워드 3위. 3위는 바로 개근상입니다. 최종 3위 개근상의 영광은 정준영님에게 돌아갔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100% 출석률을 자랑하며 독특한 정신세계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죠. 제작진은 정준영군의 다크마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3위 개근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시진 않지만 제 컴퓨터에서 없어진 제 친구들 스테파니, 소피, 크리스티나 보고 싶다. 플라미스트 사랑한다. 자, 이제 두 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영예 제1회 얼짱 어워드 영예 대상의 수상자가 됩니다. 대상과 2위의 차이는 도장 단 한 개 차이입니다. 와, 어떡해. 제1회 얼짱 어워드. 영예 대상! 와, 어떡해. 생겼어. 그 영예 대상은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형민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형민 군은? 너 아까랑 다르잖아. 형민 군은? 아, 저는. 솔직하게. 욕심이 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자, 알겠습니다. 바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1회 얼짱 어워드 대상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강형민. 제1회 얼짱 어워드 영예의 대상은 강형민님에게 돌아갔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바퀴벌레, 귀신, 개지렁이 등을 탄생시키며
얼짱시대의 인기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철이 들었습니다.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너 무게? 기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추운데. 아니 저 5시 반에 왔어요. 나 1등. 10개씩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조그만 사진들이 전부 형민 군의 사진으로 이렇게 큰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한 우리 형민 군 다시 한번 1위를 축하드립니다. 자,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얼짱 어워드의 모든 시상이 끝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지? 마지막 시상은 얼짱시대에 큰 공을 세운 분께 드리는 공로상 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상에는 얼짱시대의 창조주 코미디TV 제작팀장 박승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잘생겼다. 아, 나름 귀여워. 자, 공로상 얼짱시대 MC 김태현. 위 사람은 조금은 개념 없고 조금은 철없는 얼짱들을 데리고 애쓴 그간의 공을 인정하여 이 프로그램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최고 시청률 갱신 부탁드립니다. 얼짱시대 제작진 일동. 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시즌5까지 왔습니다. 날씨가 또 좀 쌀쌀해지는 겨울이 되면 시즌6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제작진과 우리 가장 주인공인 얼짱 친구들에게 이 상을 돌리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최고다. 어제 술 마셨어요? 네. 솔직히 기분 더러워. 매번 지각을 하거든요. 오늘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랬어? 아동? 아동? 여러분들이 예절을 얼마나 지키고 있나. 여자를 정복하는 내용이.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두 개 찍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저도 진짜 쓸모가 있네요. 에라 기분이다. 일곱 개! 예절은 이론과 행동이 제가 기분이 좋아요. 네, 그렇지. 나요, 나요. 야, 우는 거 아니지? 보드편 거. 진지. 오, 이런 진지한 모습 처음. 처음이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큰 사랑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즌6에서 더욱더 멋있고 재밌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널짱 시대! 감사합니다. 잘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딕파이, 해바와 함께합니다. 강형민이 받을 줄 알았어요. 너무 정말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다 추억에 담겨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나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많이 아쉽죠. 시윤아, 이거 우리가 받은 거야. 침묵감.
아, 진짜 창피하다. 인증했어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수상 마치고 갑니다. 그냥 불러주세요. 아, 손불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불러주시면 또 나갈게요. 대파이는 부르지 않을까요? 팔 쓰고 몸 만들고 오고 싶어요. 남자다워서. 얼짱의 심장으로 다음 시즌에 꼭 잘 찾아뵙겠습니다. 얼짱 시사대 갈게요. 얼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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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짱시대.